제부하기는요, 반려견의 어떤 그 임신과 출산부터 네. 좋은 보호자를 찾기 위한 어떤 준비, 또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되게 제가, 기본적인 건데 저희가 아니에요. 제가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네. 나와주세요. 이야. 오. 아. 오. 오. 야, 끝도 없다. 야, 끝도 없다. 리트리버 아닙니까? 맞아요. Hush it, baby, don't say a word. I'm gonna buy you a mockingbird. 그죠? 리트리버 아닙니까? 맞아요. 라브라더 리트리버. 이게 지금 야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강아지는 이제 2개월 조금 넘었고 이제 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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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조금 안 됐어요. 80일. 네. 우선은 궁금한 게 있어요. 강아지를 번식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좀 오랜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배를 원했어요. 2년 전에 계획 교배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출산은 이게 진짜? 보통 한 몇 번 정도가 가장 좋을까요? 개들이 컨디션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평생 2살에서 5살 사이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가장 알맞다라 그래요. 2살, 5살.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되면 모견의 건강 상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보통 5세 이상에는 하지 않죠. 그럼 출산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좋은 수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아. 좋은 수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하네요. 근데 출산을 할 때 수의사님의 조언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호자를 미리 찾는 거예요. 보호자를 찾는 거를 사실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면 임신을 하기도 전부터 정해놓는 게 좋죠. 예, 찾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보호자를 그렇죠. 얘네들이 입양자들이 지금 있나요?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시고요. 한 마리는 지금 아직 고민 본인이 키울까 말까 생각하고 있죠. 다들 그런 생각 하죠. 예, 예, 예. 강아지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다 키운 거예요. 벌써. 뜻하지 않게 강아지를 태어나게 한 보호자님들은 생후 한 달 정도가 되면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빨리 데리고 가세요예요. 처음에는 기준이 이만큼 높아. 전원주택에 살고 마당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내가 입양할 사람 없나?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냐면 내가 다 키울 수 있다.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엄마 강아지하고 자 엄마 강아지하고 언제까지 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평생 같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아, 나
잘 없어요. 아, 우리 집에 평생 같이 있거든요. 아, 그래, 지금 살고 계시니까. 맨날 싸운다면서요.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네. 게 두 달에서 세 달이에요. 아기 때부터 당연히 엄마의 모유를 먹는 게 좋아요. 여기서 모체 이행 항체라고 하는 이제 정말 좋은 항체들이 나와요. 약 두 달 전까지는 엄마한테 받았던 항체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0세에서 한 달까지는 엄마 강아지가 키우는 거예요. 보호자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도와만 주는 건데 생후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엄마 강아지가 휴식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크는지 보고 젖도 조금 먹이고. 그래도 이게 어떨 때 보면은 깽 소리 날 때가 있어요. 물린 거야.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새끼가 엄마를? 아니요, 엄마. 새끼가 물린 거예요. 미쳤어! 왜냐면, 아, 혼났네. 이가 다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치. 예, 확 뜯어먹는 수가 있어요. 이빨이 확 찔린 거예요. 왜냐면 젖이 이제 예.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씹는 거야, 엄마 젖을. 그거는 아프니까 그냥 야, 이것들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씩 그냥 내가 난 새끼들이구나 그 정도만 느끼게 해주면 괜찮아요.